주지스님께서 불광 초기 과정에 큰 스님과 인연 얘기를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주어지는 3시간 동안에 일부 편견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에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제 얘기로서 집중 앞에 화면을 집중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앞에 연역은 지난주에 이 조덕행 회장님께서 조덕행 회장님이 주어진 주제는 신행 활동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이것을 큰 스님의 연역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거라서 저희 화면을 보시는 걸로 해서 생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불광 74년 9월 1일 날 불광회가 창립됐습니다. 일반 사찰에서는 해라는 무슨 무슨 해라든가 우리 불광같이 불광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사찰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강덕 스님께서는 불광해를 창립했느냐, 그냥 대각사에서 법문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하는 것은, 이 불광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순수 불교라든가 또는 한마음 헌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74년 11월 1일에 월간 불광 창간 같은 경우는 창간에 곤두원이, 창간사라는 곤두원이 순수불교 선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중에 많은 잡지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책을 발간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이 창간사라든가 곤두원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책이 지니고 있는 내용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순수불교 선언은 처음부터 서론 없이 본론으로 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이렇게 순수 불교 선언으로서 곤두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74년도 49년 전에 나오는 이 불광지인데요. 왜 불광지 그때 당시에 조금 있었느냐 하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 법시사가, 법시라는 올간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 법시라는 올간지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매월 발간하지 않고 중간에서 발간하다가 또 다시 재발간하고 이런 경우가 거듭됐었는데, 그 시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비교적 잡지를 접하는 것이 전혀 익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그 교회에서 발간된 책이라든가 또는 기독교 기관에서 나오는 많은 월간지들이 있었는데, 거의 불교에서는 거의 전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포켓용으로 해서 이 불광지가 창간이 됐었습니다. 이 창간될 때 이 내용 속에 말씀드렸던 창간사가 순수 불교 선언을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한마음 헌장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8쪽이 됩니다. 8쪽. 8쪽이 순수불교 선언이 있거든요. 이 순수불교 선언이 함문이 약간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가로로 된 세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있게 여러분들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 이것을 누가 낭독을 하실 분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정상적이 못돼서 제가 봉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좀 봉독하실 분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네. 그럼 지금 할까요? 네. 그럼 조지 스님의 봉독에 따라서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주길 바랍니다.
순수 불교 선언.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절대의 자존자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 신성과 존엄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구국의 진리인 불성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모든 덕성과 능력이 본래로 부족하다. 지혜와 자비는 그의 생리며 체온이다. 희망과 환희, 자신과 성취가 그의 맥박 이전부터 함께 있다. 사람은 본래로 축복된 자며 영원의 자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 세계에는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은 대지 구석구석에 물결친다. 그러니 어디매에 어둠이나 불안의 겁약이나 좌절이 깃들 것인가. 이것은 본래의 것이다. 빼앗길 수도 없고 미하였다 하여 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며 현실인 것이다. 헌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세태는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로 이같이도 밝고 따사로운 햇빛인데 인류의 앞길에는 첩첩이 불안의 구름이 가려 보이는 것이다. 자원고갈, 환경파괴, 인구폭발, 이상기상, 기아만연, 전쟁위기, 게다가 극도로 거칠어진 무도덕의 물결은 우리의 주변 어느 한구석도 안전지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꿋꿋하게 일어서서 벅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의 주위에는 감각과 물질 위주, 유물주의의 망령이 폭풍처럼 우리의 시계를 흐리게 하고 지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의 겁탈이며 행복의 포기며 인간의 자기 부정과 통한다. 우리는 참으로 반야지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 실상을 바로 보고 인간 복지를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무한의 지혜의 용력을 발현하여 이 땅 위에 평화 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본지 불광은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위광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국의 발전이 기초할 정신적 기반과 동력을 공여한다. 오늘을 사는 불자로서 조국과 형제 앞에 진실을 바치고자 함에서다. 삼보 재성이요 증명하여 지이다. 형제들이여 미충을 살펴 지이다. 나무 마하반자 바라밀. 네, 주지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가 인구폭발, 환경파괴 또는 전쟁위기 이러한 진단을 그때 당시 50년 전에는 그런 어떤 뭐 극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당시였는데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감히 지금 우리가 불교 TV라든가 BTN이라든가 BBS를 봐더라도 이런 표현으로 해서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런 진단을 우리는 흔히 뭐 정치인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 복지라든가 또는 인간 실상 세계에서 인간 복지를 지향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감히 그때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앞머리에 두 번째 줄에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적 자존자, 무한자, 창조자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큰 스님과 인연을 맺기 전에는 광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회라든가 또는 예수교 장로교회 또는 제7일 안식교회 또는 통일교회 이런 교회를 거의 섭렴하고 그때는 그 대학 시절 지는데 그 왕성한 그런 혈기로서 기독교의 각종 기독교를 제게 섭렴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 기독교에서는 항상 창조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큰 스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존자, 우리는 항상 일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상처를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다,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자존자라는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존자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우리가 긍정하는 그 표현이고 또 무한자라든가 창조자.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스님이, 큰 스님께서는 항상 그 열정적인 표현을 쓰셔서 흔히 큰 스님의 그 사자우를 혁명가적인 사자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혁명가라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하나의 그 이념적이고 애고수적인 그런 것으로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자유롭고 자비롭고 그러한 또 평화스러운 그런 용모와 그런 모습으로서 이런 그 창조주라든가 우리 인간 세계에 대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그 충격을 받고 이런 불교가 이러한 사상이 있구나. 그전에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볼 때는 기복신앙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할머니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주로 노년에 많이 불교에 귀하고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 와서 이해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 그렇게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불교를 믿고 있는 그 불자들의 그 기준 수준이 거의 무학자 내지 그 초심 그런 그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세상에는 기복신앙으로 들려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광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찰에서 거의 대부분 최근에는 사라져 있지만은 우리가 방생을 다른 절에서는 방생을 주로 많이 하고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한 것을 큰 스님께서는 방생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복지운동을 해왔습니다. 복지사업을. 이러한 것은 인간 방생이 진실한 방생이지 어떤 그 미물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은 그 방생의 의미가 오히려 스스로가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광이 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스타일하고 특색인 것은 불필요한 이 장엄물이 없습니다. 단조롭고 이렇게 확실한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스타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조로우면서도 그 명확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불광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은 큰 스님이 그만큼 신도들이 지혜로움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은다는 것은 오늘 또 이 대원 스님께서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중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생 습성. 그런데 큰 스님 한 번도 중생 습성에 대해서 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데 그런 그 큰 스님의 그 사상과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일반 자기 사찰에 있는 신도들을 상대하던 듯이 그런 상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불광이 와서 대원 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초청법사들이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우 스님은 상당히 많은 그 지지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강우 스님도 불광이 마바냐 바라밀을 하는 저 사찰에서 간세보살에 대한 영험을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가 법문하고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것은 상당히 그 분위기를 전혀 파악 못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듯이 불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앞으로 추성하는 법사들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 특성을 고려해서 법문을 주셔야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도 주리 스님과 같이 함께 금강경을 독성했는데 금강경 14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든 중생은 중생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왜 중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런 폐쇄적이고 폐보적인 그런 생각을 불광에서는 큰 스님께서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불광의 손상자라든가 상자라는 분들이 아직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큰 스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큰 스님하고 관계는 불광 창립하기 전부터 큰 스님을 계속 방문을 해와서 했습니다. 주로 한국대학생연합회라든가 또는 그 한국대학생연합회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사불교회라든가 그런 법문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주로 목요일날 많이 법문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초기에 불광을 기초신도로 해서 작사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학사불교 불교회라든가 한 분들은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상당히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통불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불교를 주장하는데 광대 스님께서는 불광을 펼치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수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불광회를 창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불광법회가 정식으로 명칭했을 때 불광법회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세 차례에서 법회를 열려고 그러면은 그 법회에서 이제 그 사찰의 이름을 불려, 이름과 동시에 있어 법회로 표현하듯이 그건 단순한 불광법회는 큰 별도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최근에 와서 5년 전에 이것을 본의 아니게 이질적인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불광사 앞서서 불광법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당치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이 불광에서 그 특히 이제 처음부터 불광 법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이유는 불광 법회가 처음에 시작을 대각사에서 했습니다. 그럼 대각사는 불광회 입장에서 불광 입장에서는 대각사를 임의적으로 하나의 그 저 빌려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각회는 원래 백룡성 스님께서 창건했었던 대각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법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각사에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광이 없단다고 그러면은 대각 법회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불광회라는 것을 새롭게 독립적인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광법회라고 처음부터 이름했던 것입니다. 이 불광법회가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법당을 건립하고 그 법당을 건립하는 그 기반은 다만 법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 불광사가 있고 불광법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설이 있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불광사가 건립함으로써 불광사 불광법회라는 명칭을 계속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헌장, 한마음헌장도 여러분들 교재 그 다음에 한마음헌장 있는데 이 한마음헌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마음헌장이 마하바자 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하바자 바라밀 한마음헌장인데 이 한마음헌장의 이 장문은 우리가 한 구절로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을 절대 긍정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그 큰 스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아침에 바다를 쏘아오르는 찰란 억거부 암흑이 찰나에 무너지고 강명 찰란 강명 찰란 강명만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강명만은 세계 이런 표현은 한마음 선언의 중간 초기 중간 부분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낭송하려고 그러면 한 20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반드시 필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앞에서 보는 우리가 내용을 순수불교 선언이라든가 한마음공작이라든가 또는 큰 스님의 연역 내용을 봤을 때 오로지 큰 스님은 그 열정적이고 하나의 그 행운 자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도 앞서의 조덕경 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을 하고요. 다시 여기에 보면은 개안자, 개창자, 반야주, 법주라고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개안자라는 것은 일찍이 큰 스님은 출가하기 전부터 20대에 출가하기 전부터의 안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안자라고 표현할 것이고 개창자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을 재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재창주라고 하고 있고 반야주는 반야바라밀 자체를 반야주고 그리고 큰 스님을 불광에서는 법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야바라밀이며 믿음은 실천 또한 반야바라밀이다. 믿음을 전부가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은 애경, 감사, 한의, 찬탄, 보시, 공덕을 우리 일상에서 바라밀 공덕으로 내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반야바라밀을 표현할 때 굳이 구차스러운 여러 가지 사적을 쓸 필요 없지 않겠냐 하는데 초청법사들이 옷에서 그렇게 사적을 다룸으로써 본래의 반야바라밀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훼손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불광운동에 불광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럼 이 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바라밀 사상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중간에 많은 그 예약적인 같은 불광 신도면서도 한편에서 이단적인 사람들이 진정한 불광에서의 토요법회라든가 이것을 방해를 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중생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거쳐질 것이고 이런 가정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은 스님들, 큰 스님의 지금 생전에 계는 상자들이 한 15분이 되십니다. 아니 15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정 스님 같은 경우는 불광에 지금 창근주고 또 해주도 지내셨고 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을 뵐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뵌 분들이 많지 않고 기존에 불광을 다니신 몇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아주 순수하신 분입니다. 아예 어린애같이 순수 그 자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순수 자체를 무능한 걸로 표현하는 그런 일부의 악행적인 신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한 스님 같은 경우는 현재 대종사입니다. 이 대종사라는 것은 조계종에서 공식을 법계에 있어서 인정되어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그 법계의 품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종사는 큰 스님이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스님, 큰 스님은 우리 스스로가 큰 스님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조계종에서 그런 그 대첩에 의해서 대종사를 품계를 받고 있고 또 선방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방에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은 출가했을 때 자기 편모를 유복자, 유교 유복자인데 편모를 모시고 계셨는데 그 전남 순천, 전북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성내 예수원 지역이고 산악지역인데 거기에서
서울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동국대학교에도 수석으로서 합격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어머님을 두시고 그냥 출가할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먼저 출가시키고 본인이 출가를 할 만큼 그렇게 그 신심이 담동한 스님이고 지금은 선방에서 계속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용 스님은 총문에 있어서 포교원장까지 지내셨고 또 조계사 주지도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광이 와서 이제 해주를 하셨는데 해주를 하시면서 총 13년 불광이 제일 중창되어 있는 그 모습은 오로지 많은 상자 스님도 계셨지만은 지용 스님께서 중창 불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시지를 못하고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스님 같은 경우도 큰 스님을 특히 이제 지용 스님은 큰 스님이 활발히 활동할 때 큰 스님을 시공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도피한사에 주주로 계시지만은 그런 스님은 원력이 제가 지금까지 10여명의 상자 스님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원력이 크신 분이 또 원만하고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일이 크다고 하시는 분이 지원 스님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 스님도 불광에서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가지고 불광을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 스님은 가까운 곳에서 지금 주지를 지내시고 있고 학명 스님도 큰 스님 마지막까지의 시공을 했던 스님이 학명 스님이십니다. 그의 여러 가지 현재 불광에서 한주로 계시는 정암 스님이라든가 이런 스님은 불광을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다른 분들이 다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광을 지켜나가고 있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여러 가지 몇 분들이 계시지만은 너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분들이 현재까지로서는 불광이 어려운 시기에 왜 불광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광운동에 제가 처음에 제목을 불광정신이라고 불광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불광운동이라 한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면면이 흘러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법회 보신 바와 같이 토요법회에 참석하는 신도도 불광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불광을 중창을 하고 나서도 불광이 비좁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도들이 떠나 있는 입장인데요. 떠나 있는 신도들을 우리가 다시 정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 운동이라 하기에는 현재 운동이 전개되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광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목을 제가 불광 정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불광 운동에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현 행운의 실천이라든가, 또 바람일 대행, 불국도 성취, 법등 정법 실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좀 했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여러분들 보현행자의 소원을 통해서 보현행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매주 이렇게 낭독을 법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만 표현상 제목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 불광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보현행운의 실천. 역시 저는 이 보현행운의 실천 중에서 보면은 나의 생명이 끝이 없고 영원하듯이 나의 행운도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불교 TV라든가 또는 BBS라든가 이걸 통해서 많은 방송을 청취하셨겠지만은 또 많은 서적을 불교 서적을 봤지만은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광역 스님이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또한 보혜농원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일동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한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이덕이며 체원이며 강의이며 그 세계입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생명의 행운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하바냐 바라밀에 대해서 내용을 깨닫지도 못해 내용 못한다는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마하바냐바라밀을 염성하고 마하바냐바라밀을 믿음으로써 이 믿는 것이 그냥 자기 깨달고 느끼고 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생명, 내 생명 행운이 다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됩니다. 저는 광덕 스님, 큰 스님의 불광 이전부터 큰 스님을 모셨고 초기 가정에서는 모든 집전 모든 걸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토요법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최근에 며칠 동안은 지금 감기 때문에 새벽 예불을 못 나오고 있는데 항상 새벽 예불을 나가서 큰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경을 해야 된다. 예경하지 않고 껍질없이 절하고 그냥 몇 번 절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예경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는 길거리에서든지 불광이 오지 못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항상 예불을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바들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주셔서 저는 그 뜻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인식하면은 그것은 작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또 잊었던 것을 새롭게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는 경향인데 깨달음은 자기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으면은 또는 사고 전환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깨달음이 모아서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이 영원하도록 우리는 항상 끝없이 우리는 내가 불광의 신도면은 또 불광의 하나의 내 스스로가 나는 불광을 신도로서 불광을 세수한다 한다면은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항상 불광과 함께하는 것이 불광의 정신이고 불광을 살리는 길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각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성취, 불국도 성취, 큰 스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보게 되면은 항상 모든 것은 하나의 불국도를 성취하는 데 있고 또 불국도 성취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듯이 또는 청정 국토가 바로 바람의 국토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오늘도 토요법회에서도 낭독했듯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영명신전의 바람국도 성취한다 하듯이 항상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의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그 사찰 그 자체에서 머물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영역권에서 머물렀던 것인데 항상 큰 스님은 이것을 어떤 거, 국토라는 것을 바람일 국토 바람일 세상, 바람일 사회 이런 것을 주창을 하신 것은 항상 사회하고 연관해서 그래야만 사회가 변화가 되어야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님께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혁명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180일 기도문에서 주지스님께서
그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발언 속에. 그런데 그때 당시의 혁명이란다면 오늘에 있어서 불교에서 새로운 혁명을 주장하신 것은 강명 스님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등 정법 운동이 있어서 정법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9년 4월에 불광 법등을 시작함으로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법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는 BTN이나 BBS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자승 스님께서 인도 수련을 다녀오셔가지고 마침에 해양할 때 해양법회에서 조계사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운집하는 가운데 그 해양법회를 쓰는데 해양법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잘 당신께서 하시는 얘기는 금생에 성불하는 것을 본 바가 없다. 그렇다면 성불을 다음 세대 다음 생으로 미루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불교가 노후되어 있고 또 부처님의 사상을 제대로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상호결사 같은 데서는 대학생 정법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전합시다 했는데 이미 큰 스님께서는 50년 전에 이 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법을 해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 부처님 제스지 당시만 해도 자 나뿐 아니라 그들 역시 자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때 당시 미개한 사회 속에서도 정법을 해서 한 길로 가게 혼착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모든 미디어도 발전되어 있고 이런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빨리 물론 이제 주지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정법 운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불광에 계시는 소수에 불과하고는 거의 대부분들이 다 지쳐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쳐있는 불광 신도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에 있어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불광에 더 인연을 돌돌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여러분들이 전법의 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법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신도들에게 각성을 해줄 수 있는 계기는 새로운 물이 샘물이 수사야 물이 깨끗해지듯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법 조직에는 79년 2월 19일 날 처음으로 이제 법등을 구성했는데요. 이 그 법등을 마하바자 바라미를 한자를 따와가지고 법등을 만들었습니다. 나법등, 무법등, 마법등, 하법등, 반법등, 야법등, 바법등, 라법등, 바람이 1, 바람이 2법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강 구성이 있고요. 그 당시에 초대 회장은 철호 김경만이고 그리고 부회장 송석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초대 김경만 회장 같은 경우는 큰 스님이 대각회를 출발하기 전에 대각회를 만들었을 때 그 총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은 출발하시고 이 큰 스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철호 김경만 거사는 별도의 온각회를 만들어서 그 온각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올간 불광을 창간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이 다시 결합을 해서 큰 스님은 법주가 되시고 그리고 김경만 법사는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돼가지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해갑을 지니고 자기의 세방을 지니고 그 다음날 형불이 되셨는데 형불이 되셔가지고 3년 후에 드디어 나타났었습니다. 이 나타난 계기는
오늘 쿤타키테라고 그분이 한국을 왔을 때 그 통역하는 과정에 통역사가 되셔 가지고 처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후로 이제 불광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열반하셨죠 이분들. 송석주 교수는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높여 올라갔습니다. 동국대 총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립법회라고 해서 대학생법회를 만드시고 그랬거든요. 넘기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요법회를 하고 있고 한때 일요법회 됐었는데 처음에는 목요법회로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법회에서 다 수용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금요법회도 열기도 할 정도 됐습니다. 법등도 그리고 지금은 파라밀리터 합창단이 초기에는 바라밀 합창단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81년 11월 1일 날 잠실의 불광법당이 드디어 우리의 저 불광법당이 건립이 됐었고 2013년에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직들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런 그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것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어린이법회라든가 또는 청년법회와 또 대학생법회가 열리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봉사활동이 각종 다양한 기능적인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올간 불광만 참관한 것이 발행된 것이 아니고 공간 플러스라고 이건 지역사회를 위하는 하나의 그 올간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나오지 않고 올간 불광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불광사에 반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야원에 다른 서적들은 거의 다 있는데 올광불광은 우리가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광불광이 제가 올광불광이 우리 불광에서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광유치원 어린이집은 지금 세 군데나 지금 이탁을 해서 받고 있는데요. 불광교육원은 불광교육원이 지금은 폐쇄됐습니다만은 개설됐을 당시에는 불광유치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무려 2년 전부터 나이가 차기 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는 비불교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 자녀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가 정법 전선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석천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환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그랬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호모부패를 하고 있는데 호모부패는 오직 불광만이 갖고 있는 법회입니다. 우리가 각 스타일에서 기독교에는 11조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규정되어 있는 어떤 모금을 하는 것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큰스님께서는 호모부패를 하면서 호모법회 발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올정금으로 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올정금은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능력만큼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5천을 했다 그러면 5천 하다가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만 원을 올릴 수 있고 또는 3만을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졌다 하게 되면 2만을 낼 수도 있고 다만 달을 건너지만 계속하라고 해서
제가 헌법회 343번인데 저는 지금까지 헌법회를 거의 걸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헌법회 발언에 동참하셔가지고 이 정례금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특별한 어떤 기금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같이 바쁘시더라도 헌법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법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헌법회를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회의 뜻은 그래 아더니 호국불교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호국불교는 사실상 이 호국불교가 제정된 당시에는 왕이나 권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진리를 설파하고 가르침에 따르는 데서 오는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호모법회는 법을 수용하는 그런 뜻이 부처님의 정법을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중생들이 기원하면서 호법발언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호법회는 호국불교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법은 정법운동의 온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호법을 하기 위해서는 정견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호법한다는 것은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며 호법한다는 것은 정법이 상주불멸, 불계 상주불계 상주불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법이 부처님이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중생들이 기원하면서 호법 발언을 한다. 불광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호법회에 담긴 광덕 스님의 정신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처럼 완성자의 삶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사회 안성을 지향하는 크나큰 원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덕 스님의 광덕 사상과 불광 정신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법운동이 적시 요구되어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덕 스님이 상자 중에 15분이 훌륭한 분들이 처음에 발심할 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불광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것이 상자 스님들이 패거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이 분열이 일부는 지금 이로법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편승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시간까지 그 많은 15명의 상자들께서 지금 계시지 않고 불광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스님의 사상과 불광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그 원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한란기에 오히려 몸을 사리는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광에서 어려운 그런 과정에 주지스님이 오시기 전에도 두 분은 주지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같이 이번 토요일법회라는 걸 최근에 보는 토요일법회에서 느낌의 많은 예부에 대한 소란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동명 스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이 안정되고 그랬습니다. 자, 넘겨주겠습니다. 우리가 동명 스님께 하시는 1080일 기도에 정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새벽기도에 나가보면은 새벽에 물론 여러가지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법회에 나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새벽법회에 주지스님께서 정결하고 계실 때 함께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이 동참하는 분들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40기도 법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180일 기도는 해양되고 또 다시 1080일을 향해서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원력은 지금까지 제가 동명스님이 하시는 그 정진과 원력은 제가 불광에서 불광 창립 전과 지금까지 있으면서 불광을 따라본 적이 없는데 동명스님만큼 그 원력과 그 정진의 지중력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사실 세월이 나오면서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저라도 빈자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예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초발심 정각을 이룬다고 여러분들 지금 발심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각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힘을 내셔가지고 새로운 예부로 나오시고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불광을 단 하루라도 걸러본 일이 없습니다. 불광 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정례적인 토요법회라든가 또는 허무법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불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쉬고 있지만은 그 외에는 항상 평소에는 걸리지 않고 새벽 예보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동명스님의 그 원력을 함께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참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동명스님에서 얘기하는 기도 수행,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 수행인 걸 함께 동참해 봐고요. 또 법회 활성화, 법회 활성화는 우리 그동안에 주변에서 불광에 계시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또는 주변에 가까운 분들, 제 가족만 하더라도 제 아이 큰애가 큰애나 둘째나 전부 다 불광 청년회 활동을 했던 것이고 둘째 같은 법신 같은 경우는 합창단도 하고 또는 명등도 활동할 때 최연소 명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다니는 회사에 이제 중견 간부가 되다 보니까 토요법회, 일요법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쑤셔대가지고 회사에 그래도 대기업인데 회사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가 돌게 되면은 승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가의 어려움이 고려가지고 지금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저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 고3이 있어가지고 고3 입시가 끝나게 되면 아마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시 법회에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듯이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복지사업은 앞으로 또 계속 여러 가지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하고는 지금 우리가 정신공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광이 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주지스님이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송파구청에 기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탁계증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것은 이제 신도들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구성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촉을 받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했던 그 지역 봉사활동을 불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불광이 다시 지역사회에 깊숙이 하나의 그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가져야 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동명스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원력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15분의 상자 스님과 또는 손상자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새벽 예불 때 108비 하시고 또 다시 바다 바람을 염송할 때도 108비 하시고 그의 평소에도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1080일 기도 속에서 1차 108일 해양을 원만히 마치고 다시 제2차 지금 108배를 접어들으면서 2027년에는 1080일 기도가 해양되는데 해양되기 전에 불광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을 마치면서요. 제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동명스님의 크나큰 올력과 그 정진력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동명스님께서 크게 박수를 좀 주세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제 시간을 허락해 주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